애플페이로 맛있는 저녁 한 끼를 먹는다. 다나카와 함께 결제하고 싶습니까? 저와 결제하고 싶습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아, 근데 40대가 되어 이곳에 와보니 벌써 예전 일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추억이 좀 잠기는 것 같아요. 아, 홍대. 무슨 6.25 참전용사 같은 얘기하네. 아니 근데 진짜 그렇다니까? 벌써 20년 전이야. 여기도 다 바뀌었어. 여기도 다. 옛날이랑? 오랜만에 왔어? 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야. 좀 힘들어.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바상고.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젊음의 거리 홍대입니다. 소리 질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홍대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FPA를 또 알고 계시고 또 FP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혼자하게 버거우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분 모셨어요. 한 분을? 오호! 어?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와 나 진짜 어이구야. 형님 양금배추. 양금배추는 아 소데스. 제 구 옛날. 어디 일단 너무 반가운 게 제가 경욱이라면 너무 친한데. 아 소데스. 지난번에도 인사 못 하고 실제 처음 만나는 거예요. 소데스 하지메마시테. 아 일단은 아로이데 이쪽에서 때문에 됐을까? 이랬어요. 안녕하세요. 그 다나카상의 기획자. 김경욱 씨. 소데스네. 나 홍대에서 같이 많이 놀았어요. 소데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술 먹으면 뿜빠이 아니면은 안 된다고. 아 제가 확실히 그 일본 스타일이었다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경욱이는 계산해야지 하면은 형 나 지갑 안 가져왔어. 에이 뒷주머니에 있는데도 없다 그러더라고. 아 취했나 보네. 아이고. 경욱 씨가. 아 저 천천히 한번 가보시죠. 이기 마셔. 아플페이. 아플페이. 예, 일본에서도 쓰죠? 소데스. 다나카 일본에서 진짜 썼습니다. 아, 진짜 썼어요? 진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애플페이가 아.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네. 안녕하세요. 아. 혹시 잠깐 인터뷰 가볍게. 네네네네. 아, 괜찮습니까? 나이 좀 됐어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오십시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27살 서울 사는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같이 도시대 있었네. 활동하시는 분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면 진짜로? 그냥 아직 대학생이. 아 아니, 뭐 이런 인재를 왜 가만히 놔두지 모르겠네. 애플페이 쓰세요? 아 아니요 아직 안 써요. 아 아직은? 제가 현대카드가 없어가지고 현대카드 발급 받아야 되니까 그게 약간 귀찮아서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아~ 세우상 네, 네. 현대카드. 어. 뭐 제가 이렇게 여자들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가도 그러면 서영 씨에게 애플페이로 맛있는 저녁 한 끼를 먹는다. 다나카와 함께 결제하고 싶습니까? 저와 결제하고 싶습니까? 다나카요? 아, 소데스네 마이크 주시고 아리가또. 좀 빠져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끝이에요. 왜 그럽니까? 여전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곳에서도 애플페이가 결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있나요? 인생 내 컷? 인생 내 컷? 아, 너무 좋은 대답이다. 근데 두 분이서 사진 한번? 알겠습니다. 인생 내 컷처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인생 내 컷 들어갑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신 분이었어요. 김경욱 씨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소데스네. 네. 김경욱상 만약 있었으면 100%. 네. 김경욱상이랑 조세호상은 부끄러움이 많아서. 부끄럼쟁이. 예전에 했어요. 김경욱 씨랑 애플페이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애플페이 사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 쓰세요. 잠깐 인터뷰 좀 많이 합니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이고 성북구 살아요. 막상 써보니까 어때요? 아직 안 써보긴 했는데. 아, 안 써봤어요? 그러면은 애플페이로 뭘 결제해보고 싶어요? 편의점으로 가서 한번 결제해볼까요? 저와 다나카를 위해서 음료수를 한번 결제해볼까요? 네. 오케이. 다나카 위스키 먹을 건데. 안 돼요. 이렇게 합시다. 마음이 너무 고마우니까 제가 계산할게요. 정말 멋집니다. 우리 동생들, 동생들을 위해서. 또 술을 한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숙취해 소재를 미리. 오케이. 거기 몇 명입니까? 네 명이요. 네 명? 오케이. 네 개. 이왕이면 2 플러스 1이 좋지. 1 플러스 1. 아 너무 좋다. 사장님 이거 계산해 주시는데 저 애플페이로. 됐습니다. 나 첫 결제야. 첫 결제 됐어. 첫 결제.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 진짜.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가능한가요? 오오오. 아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지금 강아지랑 애견 카페 갈. 애견 카페. 일본인이에요. 아 니혼진데스카? 니혼진데스. 아 니혼진데스 다나카. 아 진짜. 에 또 한국어와 できますか? 아 한국말 할 수 있어. 오 진짜? 아すごいです. 혹시 직구쇼까지 오랜만이시마스. 저는 한국말 할 줄 안다는데 왜 이거 일본말 잘하는 거 자랑하려고? 혹시 이 친구도 잘하는 게 있어요? 아 이 친구 잘하는 게 없어요. 아 앉아. 자 앉아. 그래 앉아봐.
강아지들이 엄청 좋아해요 나를. 강아지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성분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에헤이 또 김경호 씨 같은. 애플페이는 써본 적 없습니까? 아니 없어요. 오 친구들 같이 있으면 계산 같은 거 할 때 네. 뭐로 계산하세요? 남자랑 놀면 남자분이 내시거나 아니면 더치페이. 아 더치페이. 자 안녕. 아 사진 사진 사진. 아 사진은. 어, 한 사람밖에 못 찍어요.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못 찍어. 하나, 둘. 근데 이거는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나 아니잖아. 이건. 괜찮아요? 나 아니. 많은 분들도 만나봤는데, 기념으로 인생 네컷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기 어때요? 아, 이게 맞죠? 한번 대호상 찾았습니다. 대호상 평소에 이거 많이 여자친구들에게. 잠깐 인터뷰 가능한가요? 네네. 몇 분이서 오신 거예요? 저희 네 명. 몇 분이 탐험? 아니 홍대만 오면 그 질문을 합니다. 몇 분이서 오셨어요? 그 오늘 홍대는 이제 끝나고 놀러 나오신 거예요? 아 한 잔. 네. 주량이 어떻게 됩니까? 두 병 정도가. 센 편입니다. 좀 트렌디한 안주는 뭐 따로 있나요? 근데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오뎅탕. 아 오뎅탕. 아 다각도상 피곤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일하러 왔는데 피곤하다는 실례하니까. 맞아 눈이 출혈돼가지고 이분에게 빠졌습니다. 아 애플페이를 사용하십니까? 애플페이는 아직 사용. 아직. 아 현대카드가 없어서? 네. 아 일단은 그게 좀 중요하겠네요. 현대카드가 피곤하세요?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애플페이를 쓰면 나도 모르게 아 내가 할게 이렇게 약간. 근데 그럼에도 뭐 괜찮지 않을까요? 네. 많이 피곤하세요? 홍대로 이행시가 보겠습니다. 뭐 화가 많이 났습니까? 아니 아니 아니. 홍대에서 네? 대단한 미녀를 만났어. 홍! 홍대에서 만나? 네. 변학가상. 아직 안 되고요.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세우세요 조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나카와 함께 홍대를 돌아다녀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일반 가맹점에도 애프페이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더 많은 가맹점에 단말기가 보급되어 언제 어디서나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면 대반상고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만간 스티커 사진도 애플페이로 결제할 그날이 오겠죠? 몇 주 전 어때요? 좋습니다. 여기가 광동포차라고? 야 손님 많네. 잘한다. 어이 어이 아, 너무 신난다. 자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이렇게 해도 받으시오. 예전에. 어떤 데서 가요? 요즘은 이제 술이 들어간다. 이제 합니까? 옛날. 잔치 짬뽕 뽀. 오늘 뭐 개선은 어떻게 해요? 해주신 거 아니에요? 예? 와. 뭐 이런 말씀 들어오지만 언제 봤다고 계속. 사실 제가 방금 중에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제가 이거 끄고 왔어요. 아, 이거 너무 부셔. 아, 이거 연속기가 있네. 이곳에서.